이번에는 남자복이 없는 여자의 특징. 남자복이 없는 여자의 특징? 네, 손님으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손님으로 많이 봤는데 네. 이게 어떤 여자는 정말 박복하게 생겼어. 복이 하나도 없게 생겼어. 얼굴에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복이 하나도 없게 생겼거든. 근데 점을 하는 내가 무당인 내가 봐도 저 아줌마가 내가 점을 해보니까 남편 복이 어마어마해. 근데 생긴 걸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절대 그럴 사람 아니거든. 근데 이게 특징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자기 생년월일 그냥 엄마 뱃속에서 쑥 나올 때 가지고 난 사주에 가지고 나온 거지 이쁘다고 남자복 있는 것도 아니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뭐 집안 이런 거 다 떠나는 것 같아. 그냥 그 개개인의 사주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모든 이게 인물이나 이런 특징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손님을 봤잖아요. 네. 보면서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그렇다. 없나요? 그래도 조금 이런 분들은 이거는 뭐 내가 여기서 말해봐야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거야. 자궁에 복이 있어야지. 자궁에 복이. 자궁에 복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잠자리만 하면 남자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잠자리만 하고 나면 남자가 붙어서 진짜 간쓸게 다 빼주는 사람 있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자궁에 복이 있어야 남자복도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지. 선생님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나? 내가 팔자가 좋으면 신령님 제자가 됐겠나? 우리 제자들은 신령님한테 시집간대잖아. 복이 없다? 그럼. 남편복 없다? 난 남편복이 없는 대신에 신의 복은 있지. 우린 그건 돼.